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경제 이슈를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부장님과 나눌 이야기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였죠.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피벗이 선언이 됐고요. 시장 예상만큼이라고 해야 될까?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고 해야 될까요? 빅컷을 선택을 했습니다. 50BP 인하했고 올해 남은 두 차례에서도 50BP를 인하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비쳤는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국내 시장 그리고 세계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님, 빅컷 결정에 네.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가 안정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성명서에서도 물가 자신감을 피력했고 전망에 있어서도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때가 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빅컷이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가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전망에 있어서는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24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0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 불안, 거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하면서 빅컷을 통해서 어떤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여준 9월 FOMC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부장님께서는 파월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는 나쁘지 않다. 네. 고용 불안은 뭐 나빠지는 거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에서는 여전히 최대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에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해고 시작 시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고가 크게 늘어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과도했던 수요와 공급견의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파월 연준의장이 말하기는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해고 시작 시점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강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지 가능한 한 고통이 적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증시가 등락은 있긴 했지만 잘 버텨주고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바로는 중립금리라는 거거든요. 제로금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금리 수준이 과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올라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시장은 지금 이미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연준이 제시한 롱거런이라는 금리 2.9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는 추가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경기 침체라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가 얼마나 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던져지면서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진짜로 방어할 수 있어? 라는 걱정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의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결과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이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자마자는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맞습니다.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또 일제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고 네. 또 유가도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부장님 보시기에는 시장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라고 바라보세요? 일단은 네.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일단 50BP 금리 인하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장중 1%, 나스닥은 네, 1% 넘게 올라갔고 네. S&P 500도 0.8, 0.9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채권 금리도 큰 폭의 레벨 다운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미 증시는 상승폭을 줄이고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채권 금리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플러스 반전을 했죠. 이런 그림들이 왜 나왔을까를 본다면은 일단은 50BP 금리나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점들에 환호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들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가능성 높다. 고용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중립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는 크게 꺾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들,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데 어떤 근거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숙제를 아직까지 못 풀어줬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환호했지만 연준과 시장의 기대감의 괴리, 그리고 중립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중립금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가? 앞으로 더 좋은 그 경기들이 나올까? 라는 의구심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어제는 일부 매도 물량이 네. 나오면서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피벗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것이고 올해도 50BP 남아있고 내년에도 네. 100BP 인하를 네,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경기 침체가 가셔야 되거나 경기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나 뭐 IT 버블이나 코로나19 때처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고용 유동성을 푸는 그런 힘을 보여줬었는데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연착륙 또는 경착륙 침체는 아닐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침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 3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을 하는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는 2.9, 3분기 GDP 성장률을 2.9까지 또다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1% 후반대에서 경기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연준의 전망이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올해 2%, 내년에도 2%, 그러니까 2%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단기간에 경기 침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증시에는 특히 위험 자산에는 이번 금리나 사이클 진입 그리고 향후 전개될 금리나 사이클이 위험 자산 상승 동력에 굉장히 강한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감의 괴리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인데 금리나 이렇게 많이 안 할 거야?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할 거야? 이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푼 데까지는 9월 말에 있을 PC 물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10월 초에 있는 고용지표라든지 ISM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풀어줘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시그널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재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연동돼서 좀 긍정적인 네. 방향성 보여줄까요? 뭐 일단은 네. 환율 변동성까지 야기되다 보니까 네. 최근 유동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실적 전망도 네. 하향 조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 이 부분이 굉장히 억누르고 있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위축된 유동성. 그러니까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말에, 아니, 9월 말에 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네. 1차적으로 반도체 흐름에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측의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경기가 더 나쁘지 않다,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는 워낙 딥밸류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물량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반영했다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두르지 말자. 코스피가 2600선에 근접할 경우에는 조금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500 초반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국내 증시는 반도체 부분의 의문을 좀 해소를 하고 그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금리 FOMC 한 두 번 정도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요. 연준이 몇 BP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점도표에서는 50BP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올해 몇 BP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번 금리 결정에서 11대 네. 11대 1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한 명만 25BP를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금리 동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상황이라면 연준이 바라본 경기 상황이라면 한 두 번에 걸쳐서 25BP, 25BP 점도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실업률이나 고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명실해줬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에 추가 금리나 50BP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50BP를 인하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선택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한은은 좀 어떤 결정 내릴까요? 한은은 이제 유럽도 이제 네. 미국까지도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진입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50BP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편안하게 연말까지 꾸준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내 내수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FOMC 굵직한 이슈 하나가 끝났고 20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였죠. 일본 은행의 또 관계자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비치면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일본은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은 또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지도 좀 정말 주목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해서 엔달러 네. 환율을 보면 지금 135엔 정도까지 열려버렸습니다. 네. 워낙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BOJ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BOJ 총재의 발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J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에 나가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바이든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통화정책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엔화 환율은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135엔까지 내려가면서 또다시 엔캐리 청산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장기 흐름들은 긍정적이지만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내일 BOJ 회의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8월 초처럼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미 매물 소화 과정이 1차적으로 끝났고요. 엔화,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은 18만 4천 계약 순매도였던 게 이미 5만 5천 계약까지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최고치가 7만 2천 계약 정도였거든요. 매수 여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9월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경계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일부 매물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이 9월 말까지 좀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깨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럼 12월쯤,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는 한번 인상을 좀 할까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경제 GDP 성장률도 그리고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2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 물가도 레벨 다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올해 말 12월이 엔달러 환율 변동성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작아지고 약해지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빅컷을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의 통화정책 전환이 선언이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지금은 우리 증시는 반도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에도 남아있는 숙제는 있죠. 반도체가 우선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로 출렁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금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